조선 건축 미술의 백미로 꼽히며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이 되어온 숭례문. 2012년 국보 1호 숭례문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조선 건국 4년 후인 1396년 태조는 수도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성곽을 쌓고 사대문과 사소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방향의 정문인 사대문 중 남쪽의 정문이 숭례문입니다. 예절을 존중하여 높이 기리는 문. 숭례문은 태조 7년에 완성된 후 세종 29년과 성종 10년에 중수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관통해 한양을 지켜온 수호자. 숭례문은 조선을 상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재 숭례문의 가장 옛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1692년에 제작된 남지 기로회도입니다. 숭례문의 2층 문로와 지금은 사라진 남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진을 통해 숭례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895년 숭례문은 여전히 도성의 정문으로 양옆에 성곽을 거느린 채 우뚝 서 있습니다. 1900년대 숭례문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개화의 물결 속에 선로가 놓이면서 숭례문 아래로 전차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1907년 고종이 퇴위하자 일제는 즉시 숭례문 양옆의 성곽을 헐어 없앱니다. 주위를 에둘러 철로가 생기고 숭례문은 섬이 되고 맙니다. 1950년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숭례문은 육축과 문로에 심각한 훼손을 입습니다. 1952년과 54년 두 차례에 걸친 긴급 호수 후 1961년에는 대대적인 해체 수리공사가 시작됩니다. 종전 후 힘겨웠던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술진이 참가한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지난 5월 14일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의 중수공사가 1년 10개월 만에 완공되어 그 준공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숭례문은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평탄치 않았던 600여 년의 세월, 숭례문은 생명이 깃든 존재로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방화에 의해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즉각 숭례문 복구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인력과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피해 현황을 조사 기록하는 동시에 부재들을 안전하게 수습했습니다. 2008년 5월 20일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구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 모습으로의 복구. 숭례문은 복구 후에도 국보 1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6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6가지 원칙 아래 숭례문 복구는 시대에 영향을 다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숭례문 복구 사업은 육축 보수와 문루 복구, 일제 때 훼손된 성곽과 집안의 복원, 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복구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이며 준비, 설계, 공사에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쳐 구조 안정성 검토, 화재 피해 부재 조사와 재활용 연구, 방제 기획 수립 등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복구 설계를 마쳤고, 공사에 참여할 6명의 장인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복구 공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숭례문 복구 공사는 부재 해체, 성벽 복원, 누각 조립, 기와 올리기, 현판 걸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2010년 2월 11일 착공식과 함께 숭례문의 복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문루 해체와 실측 조사, 동축 성곽 일부 복원. 2011년에는 좌우 성곽의 복원과 함께 문루 복구를 위한 목재의 치목과 조립, 전통기와 제작. 2012년에는 문루 복구와 기와 입기, 단청 공사, 방제 시스템 설치, 경관 조명 설치와 주변 정비로 5년간의 복구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화재 당시 훼손된 현판은 철저한 고정을 거쳐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복원된 현판은 사전 공개 행사와 특별 전시회를 통해 되찾은 위용을 사방에 떨쳤습니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하는 숭례문 복구 현장 공개 관람은 복구가 끝나는 2012년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2012년 12월, 국보 1호 숭례문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일제강점기 직전 훼손된 성곽까지 되살려 더욱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긍심 역시 역사적 책임감이라는 두터운 갑옷으로 무장하고 숭례문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어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 숭례문. 숭례문은 변함없이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로 영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